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학교 1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방언 기도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가 뭔지는 대부분 다 아시죠? 아주 깊은 방언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방언의 은사를 말은 들었지만, 그거를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은사를 받았지만 활용하지 않고 그냥 묵혀두시는 분들도 아주 많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없었죠. 구약에는 없었어요. 이것은 신약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새 시대의 새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4장, 그리고 로마서 12장 이런 부분에 각양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두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은사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로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그 지역 각처로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때 유명한 그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됐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4차 선교 여행까지 떠나게 되죠.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많은 교회를 새로 세우고 그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 없었던, 구약에 전혀 없었던 성령의 이런 은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체계적으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각 교회들에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고린도서나 로마서의 이그어 각양의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요. 이런 설명들을 잘 보면 와,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나 보다. 어떤 다른 사람들도 이런 설명을 해주지를 않는데, 왜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그 열두 사도, 그또더 많은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은 표식으로 나타났던 게 방언이었는데요. 그 시기에 방언은 또좀 남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남다른 모양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지역의 외국어로 방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지금 이제 방언 기도를 하면 외국어가 아니고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영의 소리로 기도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방언 기도가 아주 세련되게 하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대부분 방언 기도 좀 크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세련돼 보이지 않아요. 좀 무식해 보이고. 게다가 그거를 조곤조곤 작은 소리로 하면 다행인데, 큰 소리로 그 방언 기도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본인이 방언 기도를 할때 그렇게 막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에서는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방언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왜 교회에서 방언을 못하게 했느냐? 그거는 약간 그 오해가 있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14장 이런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말하지 마라, 이렇게 기록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것은 분명한 배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냐?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은사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요. 방언을 말하는 것을, 그냥 대표 기도처럼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자기 차례가 되어서 일어나가지고 방언으로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아멘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목사님이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그 목사님 설교 도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예배 도중에 일어나서 방언으로 막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깨져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뭐 우리가 더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그냥 방언을 말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말을 해버리면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당황하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라고. 그리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마음의 비밀스러운 것, 감춰져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드러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회개하게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교회에 덕을 세우지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무슨 거문고나 필이나 이런 것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는 것처럼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만 얘기할 때 써라.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목사님들이 듣고 조금 오해를 하셔가지고 목회 방침에 따라서 어떤 교회에서는 아주 그 교회에서 그냥 새벽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철야 기도를 하거나 부흥회 때 단체로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아예 방언을 말하지 못하게 이렇게 묶어 놓는 곳도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단체로 기도를 할 때는 합심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각자 자기의 말로 자기 기도를 여러 명의 개인 기도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사실 괜찮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감사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너희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어요.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특히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 너희는 더욱 더 신령하는 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사람들은 각 지역의 외국어로 이제 방언을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는 각 지역, 지금으로 치면 전 세계에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여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비밀을 말씀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각 지역에 온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그 방언으로, 그 외국어로 전혀 배움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이 나와서 그 외국어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을 하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떤 표적이 됐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언을 썼던 거고요.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지금 방언을 개인 기도에서 사용을 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왜 해야 되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비밀을 말을 하는 건데요. 방언 기도를 하고 나면 그게 시원해요. 굉장히 시원해요. 우리가 말로 기도를 할 때도 내 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고 이러고 나면 좀 속이 후련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이런 게 있는데요. 방언 기도는 그런 것보다도 한 10배 이상의 어떤 비밀스러운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방언으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자기의 마음을 토해 놓으면서 마음속으로 자기의 어떤 그 소원을 말하는, 마음속으로는 자기 우리 말로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입으로는 방언을 말하는 그런 형태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방언을 말하지 않고 내 마음속으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소리 내서 우리 말로 기도를 하는 것보다도 차원이 다른 그런 영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저는 제 간증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그 방언을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만 시작하면요, 이 소리가 주체가 되질 않았었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방언 기도를 시작하고 그때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냥 제가 제 말로 기도를 하거나 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 저도 얼마든지 교양 있게 아주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본보기다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를 할수 있는데요. 이 방언 기도만 하면은 그냥 이게 소리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언 기도를 시작하면 이 허리에서부터 등하고 이렇게 목까지 있잖아요. 뭔가 뱀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가 나를 칭칭 감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말을 하려고 하면 목까지 조여가지고 소리가 나오지를 않는 상태에서 방언 기도를 몸부림치면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인 거죠. 그냥 말로 기도를 하면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데 방언 기도만 하면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그 방언 기도가 저한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거 아니었겠어요? 제가 방언 기도를 정말 세게 한 날, 그게 제가 세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힘드니까 목도 쉬고 온몸이 아프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한 시간을 기도를 해도 그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를 제가 몇 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이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그런 영적인 어두움에 있었고 제가 좀 제 개인사라 차마 다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로 저희 집이 좀 하여튼 참혹해요. 저희 집안,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형제들이랑 저희 집안의 그걸 보면은 영적인 상태를 보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저희 집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방언 기도만 하면 그 상태가 이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방언 기도가 없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늘문이 열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번은 하도 이렇게 방언 기도 때문에 제가 주변에서 눈총도 많이 받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벽 기도 가서 방언 기도를 했을 때는 아무도 저에게 신경을 쓰지를 않았어요. 거기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냥 제가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제 마음 놓고 기도를 할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떠나서 이제 인천으로 가면서 그 동네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고 했을 때는 아무 교회에서도 저를 용납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지도 않고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면서 하는 저를 그냥 다 피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셔서 다른 데 가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제가 안산으로 이사를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괴롭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속상해서, 한날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왜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좀 세련되게 기도를 하고 싶은데, 제 방언은 예쁘지도 않고, 너무 좀 심하게 말해서 천박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호란하게 랄랄랄랄랄라 하는 이런 그거를 애기 방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방언을 몸부림치면서 하는 거를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어야 되냐고. 그때 제가 안산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었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그 해석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한 그 주간이었는데요. 저녁에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뉴스가 나오는데 9시 뉴스 있잖아요. 뉴스가 나오는데 그 뉴스에 이렇게 양궁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에 양궁 선수들이 운동하는 그 체력 단련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응답해 주기도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시간 말고 평상시 제가 생활을 할때 그냥 번개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는데 그날이 그랬어요. 너 저거 보니? 양궁 선수하고 달리기가 무슨 상관이 있니? 저는 그래서 양궁 선수는 열심히 활만 쏘지 않나? 쏘면 되지 않나? 그런데 양궁 선수들이 기초 체력 단련을 하면서 조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운동의 기본 체력 단련이 달리기라고.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모든 은사 있잖아요. 신유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은사의 가장 기본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을 해야지 그런 은사가 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냥 예언이 탁 임할 수가 없대요. 방언으로 계속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체력이 정말 많이 선수급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양한 그 영적인 그또 다른 은사들, 교회를 세우고 주변 사람들을 돕고 자기 자신을 세우고 이렇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은사들이 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교회를 돕고 자기 집을 세우고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쉽게 방언의 은사를 경험해 볼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방언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 좀더 풍성한 방언 기도를 할수 있는지, 심지어 방언으로 찬양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방언의 은사, 하나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예비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각양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지만 이 방언의 은사 이렇게까지 절실하게 필요한지 잘 알지 못하고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자신도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싫어한 적이 있었고, 하나님, 지금도 또 방언에 대하여서 제가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각양 은사들 선물을 더잘 활용해서 하나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런 일들, 특히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어떤 편견 없이 하나님 그 깊은 영적인 당신과의 대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추운 겨울 하나님 이 영상을 청취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상을 시청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깊은 탄식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새힘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힘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언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방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삼아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부담이 있어요. 방언은 은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상당히 그 사람들의 생각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성경에만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느냐, 지금도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닫혀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상당히 고전적인 어떤 정형화된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저는 괜히 그분들하고 어떤 다툼을 일으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조금 보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도 학교를 하면서 방언 기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네요. 방언 기도를 반드시 얘기해야 되고, 기도라는 것 자체가 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녀가, 아이가, 태에서 그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런 거. 요즘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그나마 우리가 뭐 초음파나 또 이런 거또 예전보다 훨씬 더 선명한 그런 영상으로 볼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볼 뿐이지 그게 어떻게 자라나는 건지, 그 내막의 그 깊은 어떤 비밀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똑같이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도 어떤 사람이 감기에 걸리고 어떤 사람이 감기에 걸리지 않는지 기껏 설명하는 것이 뭐 면역력이 좋고 나쁘다 뭐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해요. 그 면역력이라는 것도 참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하여튼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이 이온 세상을 만드신 거고,
우리는 창조로 믿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좀더 초대교회 같이,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처럼, 우리가 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요. 천지를 지으신 성령의 능력은 지금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기만 하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속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지극히 작은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 좀더잘 듣는 방법이 기도를 통해서겠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분의 언어를 배우는 거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거고, 계시의 정신이 밝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조금 말씀이 앞에 길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도 한때, 제 남편이면서 담임 목사님인 분이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지 말라고, 제발 방언 그만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요즘에도 제가 그때 이야기를 목사님께 하면 목사님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거든요. 그 말씀하신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때 정말 이상한, 저희 교회에 좀 이상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때문에 저와 제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그래요. 방언 기도를 할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 쉽게 잘 빠지는 그 함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식이 없어가지고,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상하게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 그 방언 별것도 아닌데 하고 싶지 않아, 이런 풍조를 만들어 가는 건것 같아요. 그 함정이 뭐냐? 그냥 왜 방언이라는 것이,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세련된 어떤 말로 이렇게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 거의 똑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이걸 하다 보면, 한 시간씩 이렇게 방언을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할때이 정신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만 그냥 무슨, 공허한 음을 반복하는 것 같이 자동적으로,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그 똑같은 소리의 방언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옆에서 그런 사람의 방언을 듣잖아요. 들으면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요. 목사님과 제가 성도들이 방언하는 걸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리잖아요. 보면, 아, 저 사람이 저 똑같은 소리로 방언을 하고 있지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저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고, 저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그런 게 느껴지는 방언이 있는가 하면요, 아무 뜻없는 소리로 시끄럽기만 한 방언이 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제가 판단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근데 분명히 그런 게 분별은 해야 되니까요, 있거든요. 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한 시간을 하고 두 시간을 했는데, 기도가 끝났는데 그 사람 얼굴이 더안 좋아요. 더 사나워져 있고, 더 껌껌해져 있어요. 왜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그 사람이 이제, 뭔가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으면, 옷은 좋게 입었어도 얼굴이 어둡잖아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갈때 보면 그 얼굴 색이 달라져 있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세상 짐을 다 지고 고통을 이렇게 쌓아 안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도요, 그 몸부림치면서 하는 기도 한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 기도를 끝내고 나갈 때는 얼굴이 달라져 있어야 맞거든요. 매번 그래요. 눈물을 흘렸어도 그 마무리는 찬양이거든요. 뭔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뜻없이 기계 틀어놓은 것 같이 그렇게 자기 입을 달달달달 하면서 그 똑같은 음절을 반복하면서, 머릿속으로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생각, 무의식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는 그런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입만 이렇게 녹음기 틀어놓듯이 플레이 시키듯이 그렇게 한 사람들은요,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얼굴이 다안 좋아져 있어요. 많이 안 좋아져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놓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은 전혀 어떤 그 기도의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 바깥에 있어요. 그렇고 또 이제 영으로 하는 그 기도를 내가 다른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나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이런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그냥 어느 순간에 내 영과 내 마음이 분리가 되어가지고요. 내 마음에는 전혀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우리 영과 마음이 분명히 다르지만, 영과 혼이 다르지만, 영과 내 마음이 다르지만, 이게 영과 혼이 완전히 서로 그냥 결별해가지고 내 마음으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영이요, 깊은 하나님의 어떤 그 접촉점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스톱되고 퇴보해요. 그래서 그때 말하는 방언은 방언이 아니라 그냥 소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제가 그런 집사님들 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저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뭐가 잘못된 거지? 얼마나 제가 고민이 컸겠어요.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그랬더니 이 말씀인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 그런 거 그냥 막 생각적으로 흘러가게 되면요. 이 영의 기도가 더 이상 영의 기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중 플레이, 그러니까 투 플레이를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 기도하는 거, 떠오르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생기는데요. 이 영의 접촉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거를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게 순간적으로 내가 방언 통역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인 거죠. 너무 신기하거든요. 이렇게 되어야지, 그 방언 기도를 뭐한 시간을 하든 뭐두 시간을 하든 그 기도가 끝났을 때요.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무거운 짐이 벗어져 있고 내가 스스로 세워져 있고 뭔가, 하여튼 큰 변화를, 아, 뭔가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구나. 이런 거를 내가 고백할 수 있어요. 달라져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방언을 하게 되는 그런 함정에는 여러분 빠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 시간 내내 뭐 30분이라고 해도 30분 내내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가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 문제를 아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이 딴데 가거든요. 방언을 말하는 순간 내 생각이 딴데 가요. 그래서 그거를 또 얼른 끌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이 훈련을 무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 제가 스스로 방언 기도를 할때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거를 생각해 돼 가지고 깨닫게 돼서 내가 새로운 기도 방향을 정하고 스스로 이제 방언 통역을 하게 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의 방언을 이제 듣고 그거를 통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저희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제가 몇번 기억해요. 한 번은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정말 방언을 사모했거든요. 오래됐어요. 그게 벌써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때 너무너무 그 방언을 사모해가지고 저희 그때 개척 초기였는데 방언을 사모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분이 이제 드디어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분이 방언을 받으니까 이제 뭐 새벽 기도나 뭐 다른 이렇게 교회 기도 시간마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이 방언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뒤에 이제 우연찮게, 우연찮게가 아니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저랑 같아가지고 그분이 하는 방언 소리가 제 귀에 들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저희 목사님처럼 어떤 분명하게 그 통역을 한건 아니었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사람 방언을 듣는데. 그리고 너무 끔찍했어요. 뭐라고 말을 할수 없이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정말 하여튼 그랬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그 방언이, 그분 방언이 뭐 잘못돼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 제대로 방언인 거죠. 근데 그분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들었을 때그 느낌이 참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참상. 여러분, 전쟁의 참혹함, 참혹함 그런 거 혹시 떠올려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뭐 월남전이나 6.25 전쟁이나 그런 거를 배경으로 한 전쟁, 뭐 헐리우드 영화의 어떤 액션 씬 같은 거 보면 왜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있는 그런 그 참혹한 광경 볼수 있잖아요. 또 특히 이제 그 사람이 이름 없는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죽는 거면 그래도 좀 우리가 덜 느끼는데요. 우리가 그 영화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주인공이다, 아니면 주인공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있고, 내가 감정이입이 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지금 죽어간다, 이렇게 할것 같으면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뒤에 그분의 그 방언 소리가 들려오는데 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냥 온몸에 전기가 온다라는 그 말밖에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있죠. 저희 목사님이 그분의 방언을 통역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느낌으로 받은 거를 우리 목사님은 분명한 언어로 해석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대요. 그 방언 통역이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말한 그 말하고 제가 느끼는 그 느낌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것은 그냥 영적으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의 절규였어요. 그 방언 기도는. 그래서 제가 이 방언은 진짜라는 거를 잘 알아요. 여러분, 그분이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이렇게 말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했지만 자기의 영이 얼마나 깊은 탄식과 고통과 그 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는 모르지 않았겠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분이 그렇게까지 아픈 사람인지 몰랐는데. 하여튼 그분의 영이 처음으로 깨어나서 그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마디가요.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할것 같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간절한 심령으로 내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댓글에 어떤 분이 방언 기도는 큰 의미는 없고 그거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다 이렇게 뭐 말씀하기도 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성경을 쓴이 당시가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쓰던 그 시기거든요. 그 당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헬라어가 전 세계 공용어였어요. 사도 바울은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리고 신라가 특히 바울과 같이 다녔던 신라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당연히 잘했죠. 유대인인데, 히브리 방언으로 말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방언이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소리다. 예, 고린도전서 14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렇죠.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 방언이 히브리어 헬라어라면 이 당시에 통역이 왜 필요하겠어요? 다 알아듣는 말인데, 사람의 말인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거든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의 언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언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달달달달달달 반복하는 것 같아도요. 거기에 우리 마음이 실리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실리면 그 영의 기도가 우리가 소리로 들었을 때는 똑같지만 하나님께는 정말로 깊은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신비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방언 기도도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이 뭐세 살짜리가 다르고 10살짜리가 다르고 20살이 다르고 또더 성숙한 어른이 되었을 때 말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요. 이 방언도
발달해요. 발전해요.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여러 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 소리를 발달시키는, 좀더 발전시키는 방법은 또 따로 있어요. 그것은 제가 오늘 이야기가 길어져서 또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네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식이나 교양에 비추어서 좀덜 세련되고 좀 좋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기도하니까 봐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주말에, 아니죠, 일주일에 한번 가는 시골집이 있는데요. 그 시골집에 꽁이 많이 살아요. 그 꽁이 새끼를, 이제 알을 까서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데요. 그 새끼가 되게 웃기거든요. 꽁이, 그 새끼가 처음에 퍼덕거리면서 날 때요, 정말 우스꽝스러워요. 꽁은 어른이 돼가지고도요, 나는 게 그렇게 멋있지 않거든요. 뭐 까치나 까마귀나 참새나 어떻겠어요? 모든 새가 자연스럽게 날게 될 때까지 처음에는 정말 버둥거리는 것밖에 안 돼요. 되게 우습거든요. 송아지가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걷기 시작하는데 그거 정말 웃기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처음 입을 떼서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게 뭐 얼마나 세련되고 이쁘게 나오겠어요. 영어를 처음 말하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물며 이게 영적인 언어겠어요. 이걸 처음부터 세련되게 하고 멋있게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좀 욕심이고, 외식이 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 같이 좀 유치해지고 낮아진다고 해도 그분 앞에서 더 진실해지고 진솔해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면 기꺼이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유치하고 뭐 촌스러운 그런 이상한 소리로 수년을 기도한 그런 경력이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시고 하나님 귀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저히 우리가 알수 없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여도 믿는 자가 되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기쁘게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뒤뚱거리는 것 같고 하나님 쩔룩거리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 세련되지 못하고 어눌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간절한 마음 그 자체를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도 예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그러한 신유의 은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더욱더 깊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많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자녀의 인생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열두 제자를 세우신 것 같이 지금도 당신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시는 아버지, 그 능력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저와 함께 기도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기쁘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인생에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언 기도에 대해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언은 수많은 은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은사를 영어로 기프트라고 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설인데 여러분 기프트 많이 주고받지 않으세요? 기프트는 결국 선물이거든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많은 그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 성도들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가 뭘 보네, 뭘 듣네, 뭘 느꼈네, 깨달았네 이렇게 말하면 다들 아주 난색을 표하시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요. 선물로 주셨죠. 근데 사람들이 그 은사를 어떤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얼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훈장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으로 받은 거. 예를 들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 열매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은사는 열매가 아니고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고 재료예요. 열매를 더 많이 맺으라고. 성령의 뭐 열매들 있잖아요. 그런 열매를 더잘 맺으라고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좀더 용이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했지만 모든 은사는 너무너무 제한이 많거든요. 은사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좀 상위에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은사가 사실은 제 기준에서는 예언의 은사인데요. 왜냐하면 예언은 비밀을 말을 하니까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는 것이 예언이잖아요. 근데 이 예언조차도 우리가 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로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진짜 교만해지기 쉬워서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자기 느낌과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놀라게 하고 그래서 은사 기피 현상이 생기게 됐죠. 이 은사 기피 현상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제가 지금도 이 기도학교 얘기를 하면서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말을 할때 제가 막 노심초사가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게 또 왜곡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까 제가 좀 염려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아무리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뭘 본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나마 내가 하는 방언이나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이나 내 예언이 전부 다 부분적인 거라 전체에서 보면 그게 틀렸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코끼리 이야기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장님 코끼리 집기다. 뭐 장님이 코끼리를 보지 못하고 그냥 손으로 만지기만 하니까 다리를 만진 사람, 뭐 코를 만진 사람, 뭐 다 귀를 만진 사람 다 다르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럼 코끼리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 게그 장님들이 말하는 게 이제 서로 다 상의하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먹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또이 얘기만 계속하면 여러분 재미없겠죠? 오늘 그냥 제가 방언을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일단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전제하에 준비라는 거는 이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알고 그분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고 그런 절차를 다 거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회개부터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소원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게다 기초 작업이 끝났다. 난 지금 오늘 당장 받기를 원한다 하면 당장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받냐면 이 방언은 언어잖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사람한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방언이 내리는 일은 거의 없어요. 언어니까 일단 방언을 하려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이든지 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안 내고 마음속으로만 기도하고 입을 꾹 다물고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는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인데요. 문은 우리가 열어야 돼요. 그게 입술의 문도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여기에 이제 어떤 언어를 입혀 주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입술을 여느냐?
일단 할렐루야 하시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 이, 우, 오, 와, 샤, 리, 야, 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내보세요. 아예 이, 오, 우 같은 소리 있잖아요. 아, 야, 리, 오, 쇼, 나, 리, 라, 바, 리, 라, 카, 시, 랄, 라, 리, 오, 레, 바, 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 하여튼 소리를 내셔야 돼. 그래서 제일 좋은 게요. 제일 좋은 게, 저희 교회에는 금요 성령 집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그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기도 집회가 가장 좋아요. 그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그 집회에는 나보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통성으로 기도를 할때그 옆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했을 때 방언 100% 받아요. 근데 혼자서 집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테크닉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세번 하세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세요. 계속해서 하시면 얼마 안 가서 방언을 받아요. 그리고 이미 방언을 한 분들도 뭐 이렇게 랄랄랄랄랄라 같은 이런 그냥 애기 방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똑같이 제가 지금 말한 식으로 입을 다르게 움직여 봐요. 다른 소리를 내보세요. 그러면 이 방언이 갑자기 다양하게 나오면서 내 영이 확 열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방언 찬송을 하는데요. 그냥 제가 혼자 개인으로 기도를 할 때도 갑자기 이렇게 방언 찬송이 나올 때가 있어요. 방언 찬송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찬송가를 부를 때그 찬송가 곡조에 맞춰서 가사만 방언으로 되는 방언 찬송이 있고요. 곡조 자체도 어디에도 없는 그냥 내가 노래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금요 성령 집회를 할때 이제 목사님이 통성 기도를 시키고 앞에서 기도를 인도를 하시면 저희 딸이 이제 반주자거든요. 저한테 이제 그런 딸이 하나 있어요.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그런 딸이 하나 있어서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딸이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교회 반주를 했었거든요. 저희 교회가 되게 작았고 그렇죠. 이게 좀 빈약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딸을 반주자로 세워서 제가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시험 기간에도 항상 반주를 했고, 근데 또 나름대로 이 딸이 중학교 땐가 하나님께서 크게 체험을 주셔가지고 그때 시험 기간이었는데 우리 교회 부흥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험 치는 그날 계속 해가지고 저녁마다 와서 한 두세 시간을 반주를 얘가 눈물을 흘리면서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시험을 가장 뛰어난 성적으로 시험 결과가 나오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초자연적으로 일을 해주셔가지고 이 딸이 그 다음부터는 그런 두려움이나 안타까움이나 답답함 훨씬 줄고 기쁨으로 반주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놀란 것은 우리 딸이 그 금요 성령 집회에 이제 아빠인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통성 기도를 인도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얘가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저도 이제 통성으로 막 기도하면서 그 반주를 이렇게 듣잖아요. 듣는데 좀 반주가 어머 저게 무슨 반주지? 그랬어요. 너무 반주가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그 반주가 너무너무 영감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참잘 돼요. 그 반주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더잘 되는데 제가 물어보는 거를 맨날 잊어버리고 한 집에 살아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인가 제가 작년일 거예요. 어느 날인가 딸한테 물어봤어요. 그 반주 뭐 악보가 있는 거냐? 내가 듣기에 악보 없는 것 같은데 너 그게 뭐야? 그랬더니 그냥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방언기도 같은 거죠. 그러는 거예요. 피아노로 하는 방언기도 같은 거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어쩐지 그 반주 들으면 그렇게 영감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있고 저희 딸이 유튜브를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또 공부한다고 다시 이제 시험 공부한다고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제 영상 업로드가 좀 중지되긴 했는데 작년 12월까지 계속 영상 업로드를 한제딸 피아노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SL 나무 21이라고 여러분 치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제일 첫 번째로 올렸던 영상이 그 기도 음악 즉흥곡 이렇게 해가지고 밤하늘 같은 그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피아노 소리만 나오는 그 유튜브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그 금요 예배 때, 이 딸이 자기가 그 이제, 신디에서 녹음 기능을 활용해가지고요. 현장에서 바로 녹음을 해서 올린 거거든요. 그거 여러분 혹시 궁금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에게는 방언 찬송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통성 기도를 인도를 하시는데 제 딸이 방언 기도 같은 그 피아노 반주를 할때 저는 거기서 방언 찬송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둘다 악보가 없잖아요. 저도 제 마음 가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대로 노래를 부르고 저희 딸은 또 그렇게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이 반주와 제 노래와 목사님 기도가 다 서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어울려요. 하여튼. 그게 어울리는 게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장하신다라는 게. 그래서 천국 가면 이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작은 교회 예배에서도 이런 게 실현 가능하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 신기하고요. 여러분들도 하여튼 방언기도 여러 모양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방언 찬송이든 뭐 방언 기도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볼펜으로 뭘 쓰면 이게 방서가 되는 것도 있다 그러대요. 방서 이렇게 써지는 그런 방언 기도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이 영의 세계는 신비롭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앞번 영상에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 방언 기도자 있잖아요. 그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저희 목사 부부를 너무 너무 가슴 아프게 한 그래서 믿음을 떠나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희를 괴롭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은사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고 피투성이인 자기 자신을 치료해 준다라는 그런 거를 체험했는데 왜 마음이 높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가장 낮고 비천하고 그렇게 상처가 많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처가 많다라는 것은 죄가 많다라는 뜻하고 거의 동격이에요. 상처 많은 거 자랑하면 안 돼요. 그게 나아야 돼요. 그것이 나아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이나 상처가 많은 뭐 집에 애완견이나 그런 게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나요? 상처는 염증이에요. 그거는 치료하고 극복해야 되는 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좋은 이런 방언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도 받으시고요.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선물 많이 받으셔서 섬기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맬 수도 없는 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자 선물로 방언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이런 방언이나 또 꿈이나 하여튼 어떤 음성이나 이런 것으로 또 마음이 높아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회개합니다. 저희를 씻어주시고 이제부터 방언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돌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이 영상을 보면서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쁘게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당신의 은총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물 같은 주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은사가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 질병에 눌리며 언제까지 가난에 눌리며 언제까지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겠습니까? 하나님, 각양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또한 내가 제일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각양 신령한 은사를 모든 교회에 더하시고 당신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기도학교 또 출석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말씀은 드디어 새로운 또 한 차원인데요. 새로운 분야죠. 치유기도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5장에 그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병든 사람에게 이 질문은 너무 엉뚱하지 않나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든 사람은 당연히 낫고자 하겠죠. 예수님이 하지만 헛말을 하시진 않잖아요. 왜 그 당연한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그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이렇게 여운이 남더라고요. 왜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무슨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나 보다. 그때 저희가 이제 긴 시간 목회를 하고, 그렇죠, 20년이 넘었으니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닌데요. 또 저 자신에 대해서도 저도 아픈 데가 많고, 그래서 저의 치유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치유를 위해서, 어떤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하고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새록새록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 있죠. 치유기도를 제가 시작하면서 제일 첫 스타트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거예요. 육신의 병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선행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 이 말씀. 왜냐하면 육신이 건강해도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정말 많고,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서 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렇죠, 위로받기를 참 원해요.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는 위로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마르고, 그렇죠, 따뜻한 것을 더 추구하고, 그래서 똑똑하고 스마트한 그런 사람과 동행하는 것보다는 좀 똑똑하지는 않아도 차라리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만져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다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우리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에 사실은 이 내가 낫고자 하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낫고자 하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특히나 몸 아픈 사람들도 그럴 수 있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요, 특히나 더 그래요. 낫고자 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냥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계속 그 아픈 상태로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자기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자기 아픔을 얘기했던 그 똑같은 것을요, 저는 10년을 그 사람 아픔을 들어봤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또 어떤 사람이 새로 저희 교회 왔는데 그분한테 저한테 맨 처음에 말했던 그 풀 스토리를 다 말하더라고요. 그때 그 격앙된 감정, 그 눈물, 분노, 그거를 똑같이 리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쏟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아픔을 10년 동안 들어주고, 또 저만 들었겠어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소그룹 공동체에서 다 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기를 10년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10년 동안 하나도 낫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낫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항상 자기의 그 상처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풀어놓으면서 자기가 어떤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분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누구든지 어느 정도는 그분의 그런 마음을,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지 않으세요? 자기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자기를 잘 알아주지 못하고 또 자기가 출산할 그 순간에 남편이 같이 있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도 남편한테 속상하고 남편이 잘 알아주지 않아서 눈물이 나고 혹시 그런 분안 계세요? 남편에게도 잘못이 있겠죠. 잘못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예전의 아픔을 곱씹고 그 곱씹을 때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이렇게 그 상처를 후벼 파는 현상이 있어요. 상처를 후벼 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나면, 처음에 이제 정말 마음을 열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정말 위로를 잘해주고 공감 잘해주는 어떤 사람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얘기를 꺼내놓고 그랬고 그 상대방이 그렇게 교감을 해줬고 그런 상태라면 한번 이야기를 하고 두번 이야기를 하고 한 10번쯤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그냥 그 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치료가 일어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냥 그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수백 번을 반복해도 절대로 낫지 않고요. 그 말하는 사람 자기도 낫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에서 어떤,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쾌감이 있는 거예요. 아프지만 쾌감. 우리가 왜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칼칼한 그 매운맛, 그게 당기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매운 것이 사실은 우리 속이 아픈 맛이라는 거. 매운 거는요, 아픈 거예요. 우리 속에 이게 혈랑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신경이 일종의 화상을 느끼는 거거든요. 매운 것은 뜨거운 거예요. 영어로 맵다라는 것은 hot이잖아요. hot은 뜨겁다라는 뜻이에요. 매운 것은 열이고 그것은 뜨거운 거고 그것은 우리가 매운 맛을 느낀다라는 게 화끈화끈하는 그 어떤 화기를 느끼는 건데요. 그게 주는 쾌감이 있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해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자기가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거를 꺼내서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어머 세상에 그랬어 뭐 그랬구나 막어 세상에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같이 공감해주고 이럴 때그 묘한 그 기쁨 쾌감이 있거든요. 그것을 끝도 없이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런 습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요 앞번에 방언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상처는 냄새가 나는 것이다. 상처는 병이 든 거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되는 병이다. 그 이야기를 잠깐 제가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제가 한 거의 몇 년, 한 25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전도사 3호로 섬겼던 교회에서 아주 작은 그 갈등이 있었어요. 청년부에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전에 들었는데, 그 이야기의 뭐 소상한 내용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그 남자 청년이 그 사건을 아주 마무리 짓듯이, 마침표를 찍듯이 저한테 툭 던진 말이 전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고, 놀라움이었고, 물음표를 제가 아주 수십 개를 붙였어요. 거기다가 느낌표, 물음표를 막 붙여갖고 제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 봐야 되는 것이구나. 그때 그분이 한 말이 상처는 죄다라는 거였어요. 상처가 많다라는 것은 죄가 많다라는 뜻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분란의 중심에 있었던 어떤 그 여자 청년이 항상 상처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자매가 상처받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주변의 청년들이 다 힘들고 주변의 청년들이 항상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종지부를 찍으면서 어떤 그 남자 청년이 상처가 많은 것은 죄가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젊은 전도사 3호였던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상처가 죄인가? 그런가? 정말? 근데 그게 아니라고 딱 부인도 못하겠고, 맞으면 맞다라고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상처받는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를 안 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을 상처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정죄하는 말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제가 그 자매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많다라고 하는 그 자매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죄가 많다라는 말로 단언하는 것은 너무 좀 끔찍한 정죄 같았어요. 하지만 뭔지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 그래서 제가 물음표, 느낌표 많이 붙여가지고 제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날 때마다 그거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했는데요. 결론은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상처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할까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처 많은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기세요. 그가 낫고자 할 때, 정말 낫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상처를 자랑만 하고 하나님 앞에 늘 토해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뿐이지, 스스로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때, 아주 깊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상처에서 낫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없고요. 정말 그 상태에서 계속 가다 보면 죄만 짓다가 구원에서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구원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연민을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큰 연민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다른 사람도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다 차단시키는 그런 게 있고요. 조금만 자기에게 자극이 오는 게 있으면 막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총으로 난사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잉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게 되고요. 자기 자신도 그 상처 때문에 성장을 멈추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발견한 아주 중요한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구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와요?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 말에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독을 마실 일이 뭐 얼마나 있어요? 그것도 우리 몸에 일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셨을 때는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독한 독을 마실 일이 그렇게 얼마나 자주 있겠어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일은 사실 우리 일상에서 잘 없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믿는 자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왜 믿는 자에게 필요하겠어요? 이때 독은 무슨 독이겠어요? 이게 상처 주는 다른 사람의 말의 독인 거예요. 그 상처의 독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또 다른 구절에 많아요.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독사의 독을 베풀고. 이런 말씀 있죠. 이런 말씀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사람의 입이 독사의 독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은 게 거의 다이 독사의 독, 사람의 입의 독으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정말로 매를 맞아서 상처를 받는 것보다도요,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말의 독이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도 한다. 잠언서에도 얼마나 많은 부분이 우리 혀를 건사하는 그 부분, 입술의 열매를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진짜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면 상처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것은 그 당시에 내가 너무 연약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긍휼히 여기세요.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왔으면 정말로 낫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서 내가 이제 다시는 그 상처에 갇히지 않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는 낫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놓일 수 있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치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마음의 병을 치료받은 그런 사례를 성경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해드릴게요. 성경의 그런 심리학적인 아주 진귀한 내용들도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다음번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마음 치유 실제 사례를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걸 꺼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기도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 원하셔서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상처, 거절의 상처 받으셨고, 모욕도 받으셨고, 하나님 그 결국 마지막에는 온 몸에 하나님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저희가 치유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그 부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능력이 많으신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에 주장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들도 정말 세상에서 특히나 상처받고 고통받은 하나님 소외된 그러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가 필요하므로 더 많은 용서가 필요하므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된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그 관계를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깊은 마음의 상처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말씀으로 새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학교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상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놓고 또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또 정말 저는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또 상처 이야기를 자칫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어서 제가 혹시 그러지는 않았나 좀 많이 걱정이 되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시간이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많이 위로가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래서 서둘러서 지금 치유기도 두 번째 시간 오늘 제가 성경 안에 실제로 이런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받은 너무 좋은 예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그냥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고 들으면 너무나 큰 배신을 당하고, 외국에 버려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믿음으로 승리해서 국무총리가 된 사람, 성공한 사람, 그리고 조금 더 묵상을 한다고 하면, 용서한 사람, 이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묵상거리가 아주 무궁무진해요. 오늘 제가, 좀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요셉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버림을 받은 거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도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사랑한 여자는 오직 요셉의 엄마였던 라헬이라는 여자 한 사람이었는데요.
야곱은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게 아내가 네 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 또 라헬과 레아가 서로 경쟁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또 많이 서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각각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또 첩으로 줘가지고 그래서 야곱의 아내가 네 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배다른 자식이 무려 12명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요셉과 베냐민 두 사람만 한 어머니인 라헬의 이제 소생이었고, 라헬만이 이제 야곱이 내 아내다, 이렇게 말을 한 여자였거든요. 야곱이 그렇게 네 명의 아내를 두는 바람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요셉에게 본의 아니게 이제, 큰 위기를 불러오게 된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셉이 제일 예뻤고요.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리고 베냐민,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아내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더 요셉을 아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다른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이 보았을 때는, 다들 이제 요셉의 형이었잖아요. 베냐민 빼고는 전부 다 요셉 위로 형들이었는데 그 형들 10명이 보았을 때는 요셉이 너무 미운 거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 사랑했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고 또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좀 총명했던 것 같고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성경 전체적으로 창세기 맥락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자기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그런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버지 몰래 이제 애굽 땅으로 인신매매를 당하잖아요. 팔려가잖아요. 그러면 애굽 땅에 가면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는 전혀 거기는 외국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쓰던 그 언어가 달라요. 쓰던 언어랑 애굽의 언어는 다르거든요. 나중에 보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형들과 자기들 사이에 통역관을 세우는 걸 보면 알수 있어요. 분명히 통역관을 세운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정말 생면부지의 그런 외국으로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거기서 17세의 소년이었던 요셉이 당한 현실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너무 이걸 어릴 때부터 뭐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너무 어릴 때부터 그냥 들어서 그렇고 또 어른이 돼서 이거를 보아도요. 이 성경이 자세한 어떤 소설처럼 이렇게 섬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 뭔 말인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평생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행간의 의미를 잘 봐야 되고요. 정말로 내가 그 상황에 드리워졌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거를 자꾸 제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이 거기다가 자기 자신을 심어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겪는 고난보다도 비할 수 없이 요셉이 큰 고난을 겪었고 이 요셉의 고난이 그 요셉의 인생에 드리워졌던 여러 가지 어두움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잘 봐야지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를 내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하러 요셉의 이야기나 야곱의 이야기를 이 속에 기록을 해놓았겠어요. 우리더러 나도 너에게 이 이상으로 이들에게 준그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인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근데 요셉이 상처를 받은 거 거의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를 사실 처음부터 팔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처음엔 죽이려고 했는데 제일 큰 형이었던 르우벤이 죽이지 못하게 가로막아가지고 결국 구덩이에 던져넣고 그다음에 팔려 거든요. 근데 그 팔릴 때 정황도 보면요. 형들이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그 장면 잊을 수 없는 장면 아니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전에는 죽이려고 했어요. 그다음에 구덩이에 집어던진 다음에 그 구덩이에서 요셉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니에요. 형들 내가 잘못했어. 형들 나한테 왜 이래. 나를 풀어줘. 형들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울부짖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깡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밥을 먹다가 그 부르짖는 어린 동생을 그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버린 거잖아요. 끌려가면서도 요셉은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 상황이 요셉에게 얼마나 깊이, 17세의 소년이었던 요셉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겠어요. 돌아가서 이제
끌려가가지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매일매일 악몽에 시달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원망하려면 끝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원망했을 것 같아요. 요셉이 나한테 그렇게 꿈을 주시더니 나를 이렇게 애굽 땅에 팔리게 하시면 그거 하나님 그 꿈은 다 무슨 소용이냐고 이렇게 하기 좋고요. 또 자기 아버지 야곱도 아버지는 왜 아내를 그렇게 여러 명을 둬가지고 나를 이 지경이 되게 하셨는가? 왜 나를 찾지도 못하는가? 아버지 그렇게 무능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좋고 형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정말 자기를 비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요셉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렇게 말했다라는 구절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놀랍게도 그 요셉이 이제, 팔려갔잖아요. 팔려갔는데 그 요셉이 팔려간 구절이 이제 첫 장이 39장인데요. 이 39장에서,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하는 말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런 구절이 나와요. 이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였음에 그 형통하였다라는 구절이요. 이 39장에도 나오지만 그 뒤에 요셉이 나중에 이제 그 보디발의 자기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그 여자가 자기를 계속 유혹하다가 요셉이 그거를 거절하니까 오히려 덮어씌우잖아요.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라는 걸로 덮어씌워가지고 요셉을 거의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는데 그렇게 해서 요셉이 죽지는 않고 어떻게 겨우 그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혔잖아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혔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성경은요,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감옥에서 형통하였다. 그렇게 나와요. 아니, 종으로 팔렸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한술 더 떠서,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형통했다라는 말이 나오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엄청 큰 상처를 여러분들이 안고 살고 계시다고 하면, 아무리 그래도 요셉만큼 크겠어요. 요셉보다 더 크겠어요. 어쨌거나 요셉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 상처라는 것이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데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갇혔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신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서 가장 큰 상처와 고통의 시점에서 형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죄가 큰 곳에, 죄가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더라. 그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나니. 그러면 다시 말하면 상처가 더큰 곳에 하나님의 더큰 은혜가 있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었던 거지 있잖아요. 소경 거지. 뭐 바디메오라는 소경 거지도 있지만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나요? 그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었던 그 소경 거지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그 소경 거지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저 사람이 소경이 된건 알때부터 소경이 된 거는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래요.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래요.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봤었거든요, 예수님께 .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방법인 거예요. 상처가 깊은 사람, 병이 깊은 사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사람이 요셉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요셉처럼 이렇게 완벽하게는 못해도요. 그냥 우리 있는 자리에서 은혜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앞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하나님, 정말 저는 낫고 싶어요. 제가 낫겠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랴?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래요. 하나님, 제가 원해요.
저는 다른 사람 원망하는데 주저앉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깊은 상처받은 거 누구도 아무도 몰라줘도 돼요.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이 상처받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잘 보면요.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이미 시작이 된 건데요. 그게 완성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뭐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깨끗하게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용서를 생각하시던데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겠다, 용서한다라고 선포한 것이 시작이에요.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부어지고 내일 부어지고 또 그 과정에 또 자기가 또 옛날 상처가 올라오면 힘들겠죠. 그러면 그 힘든 거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다고. 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다고. 이것이 매일매일 수도 없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강물처럼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요. 요셉이 나중에 이제 국무총리가 되고 난 뒤에 그 결혼을 하잖아요.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 아내를 주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얻거든요.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데서 이 요셉이 얼마나 그 형들에 대한 그 고통과 상처로 고통을 받았는지 그 아픔이 많았는지 그 요셉이 그 속으로 탄식한 것이 컸는지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요셉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요셉이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요. 근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정말 큰 영광을 입은 거잖아요. 그리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뭐 모든 자기의 이 신분이 종에서부터 갑자기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요. 바로 왕, 바로 밑에 그 애굽 대제국의 그 2인자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신분 상승이었겠어요. 이게 눈뜰 때마다 믿어지질 않았을 텐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열심히 일했거든요. 국무총리로서 일했는데 거기서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처음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한 거예요. 므낫세. 므낫세라고 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때까지도 요셉이 못 잊고 있었던 거예요. 잊으려고 노력했을 뿐이지 잊지를 못했는데 그때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인생에 복을 주시고 자기를 위로해 주시고 자기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전에도 인정은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가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이것도 치유의 계속인 거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에브라임이라고 지으면서 내가 수고로 일한 땅에서 나를 창대케 하셨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창대케 한다는 창대함이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요셉 사이에 그 깊이 오고 가는 그 영적인 대화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지금의 고통을 참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바라면서 갈 수 있는 거죠. 또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나 그의 생활 태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셉이 제일 억울했을 때가 이제 형들에게 팔렸을 때고 그에 못지않게 억울했을 때가 감옥에 갇혔을 때였을 거예요. 자기가 전혀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요셉이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요셉이 그곳에서 다른 죄수들을 돌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것은 거의 비서실장급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고위직 관료 두 사람이 자기가 갇혀있는 그 감옥에 죄수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한날 그 사람들을 돌보려고 이렇게 갔더니 그 사람들을 살피려고 이렇게 갔더니 그 사람들의 안색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감옥에 갇힌 자기의 신분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자기가 종으로 팔렸을 때그 종의 신분을 인정하고 종으로서 열심히 살고 충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냥 그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할수 있는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거두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간수장이 자기를 알아보고 그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맡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일도 얼마나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충실하게 행했던지 그 속에 갇혀 있는 그 죄수였던 그 바로 왕의 두 관료들, 전직 관료들의 얼굴을 살피고 그 사람들에게 안부를 물은 거예요. 그대들의 왜 얼굴이 왜 편치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자기의 상처를 정말 낫고 싶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기의 상처에 함몰되어 있으면 남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참 받기가 어려워요. 그 은혜를 더 많이 받는 방법, 자기의 상처에서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정말 빛나는 그런 보석 같은 사람이 되는 비결,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처한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신 건가요? 그렇다면 더 다행이고요. 알고 있어도 실천하는 것은 또 매일매일 우리의 그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저도 정말 상처 많은 사람이고요. 이렇게 상처 많은 사람을 교회 사모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놀라울 뿐이고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저도 어찌어찌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께 은혜를 제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너무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제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많이 은혜를 받고 계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누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받았던 그 깊은 은혜를 다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생 묵상한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요셉의 상처의 깊이보다도 더 컸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제 영상을 보는 당신의 모든 성도들에게 강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요셉이 받았던 그 은혜가 하나님이 영상을 통하여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의 눈물을 다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깊은 은혜 예비하고 계신지요.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새힘 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조차도 보석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배옷을 벗기시고 춤을 추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당신의 아름다운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깊은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